족관절 골절 내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진단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양쪽인지를 진단을 내린 다음에 이게 다 있으면 이걸 다 수술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좀 어긋나거나 많이 어긋나거나 크거나 불안정하거나 수술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외상성 관절염이 좀 빨리 크게 오거나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술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게 바깥쪽 복순뼈, 이게 안쪽 복순뼈인데요. 이게 안쪽 복순뼈, 이게 뇌과입니다. 여기는 외과. 그리고 옆에 사진 보시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거든요. 요 뒤에 있는 게 요게 후과입니다. 후과. 예. 그래서 뇌과 골절이 있습니다. 뇌과 골절이면 여기 골절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게 뇌과 골절이죠. 이렇게. 외과 골절 및 전화방 경비인대 파열은 이게 외과 골절입니다. 이게 외과 골절. 이것도 외과 골절입니다. 외과 골절. 그리고 전하방 경비인대는 어딨냐면 여기가 끊어지면서 이렇게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됩니다. 여기에 인대가 쪼그맣게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부분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고 원위 경골의 전 외측 골절, 우리가 이제 틸룩스 찹스팩처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어디 위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위치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단은 되었더라도 진단된 골절을 모두 수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부위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는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즉 손상된 부위 모두를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부종이나 수포, 물집이라고 하죠. 부종이나 수포가 심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지병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은 당연히 연기되게 됩니다. 부종도 가라앉고 수포도 없어지고 그리고 당뇨나 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나 등등의 어느 정도 조절이 될 때까지 조절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의 위치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뇌과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뇌구조정술. 뇌과골절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되게 이렇게 수술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발인데요. 오른쪽 발인데 이게 뇌과, 이게 이제 외과죠. 외과인데, 뇌과에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덧그렸는데, 이렇게요. 이렇게 그렸는데, 이둘 중에 하나의 곡선을 따라서 피부 절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곡선형 뇌과주의 피부 절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 주위로는 이렇게 복제신경하고, 대복제 정맥이 주행하는데 그걸 피해서 이제 수술을 합니다. 이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상처가 닳으면 절개 부위에 흉터 그리고 절개 주위에는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뇌과 정복 및 뇌구정을 하는데 이 정복 후에 뼈를 마친 후에는요, 이 사진에서 보면 금속 핀 금속 나사못 두 개를 이용해서 했는데, 정복 후에는 이런 나사못을 쓰기도 하고, 금속 핀을 쓰기도 하고, 철사로 동여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금속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뇌구정술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골유압이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나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린데, 어쨌든, 4, 6개월 지나고 나면 유압이 됩니다. 그래서 골유압이 이루어지면 자극되는 금속 뇌구정물은 제거하기도 하고 제거하지 않기도 합니다. 젊은 분들은 제거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제거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골유압 4개월에서 6개월씩 보통 일어나는데 환자나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 골절만 있으면 이건
이렇게 수술합니다. 여기 부분처럼 이렇게. 자, 복관절, 외과골절. 이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골절이고 여기가 부러진 게 외과골절입니다. 그러니까 외과골절은 이제 이 관절 내가 아니고 요 위에서 부러져도 이제 관절 내 골절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외과골절의 관절적 정보 및 내구정술은 어떻게 하냐면 피부절개를 비골 장축 길이에 따라서 길게 곡선으로 피부 절개를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모델을 보면 안쪽 복숭뼈, 바깥쪽 복숭뼈인데요. 여기다 빨간 선이 하나가 있고 빨간 점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후과골절을 같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절개선이 조금 더 뒤로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다른 수술 부위와 마찬가지로 이 피부 절개 주위로 죄송합니다. 피부 절개 주위로 천 비골 신경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게 여기가 이제 피부 절개 이렇게 있던 있는데 요 되게 요 방향으로 천 비골 신경이라는 게 지나갑니다. 발등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요. 이게 주행하는데 이 신경을 주의해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개한 부위에 흉터는 남고 절개 주위에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모든 피부 창상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된 어긋났던 외과를 정복한 다음에 내고정을 하는데 정복 후에 나사못, 금속핀, 금속판 등을 사용하여 내고정술을 시행하는데 거의 대부분 외과골절에서는 이런 금속판을 사용합니다. 금속판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제 나사못을 박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게 별로 없고 아주 간단한 외과골절의 경우에는 금속핀 2개, 3개, 많게는 4개 아주 금속핀 철사 같은 금속핀을 만으로도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 아래 보시면 마찬가지로 내과골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4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유압이 이루어지고 이는 이제 나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금속 제거는 빠르면 4개월, 보통 5, 6개월 있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과골절 시에 주로 전하반 경비인데 파열이 부분적으로나 또는 완전 파열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봉합도 함께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도 완전 파열이 있거나 그러면 봉합하기도 합니다. 전하반 경비인데 봉합 후에도 족관절 불안정성이 의심될 경우에는 경비관 나사못 또는 금속핀 내구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인대를 여기서 이렇게 봉합을 했는데 이뼈와 비골과 견골 사이가 계속 끈적끈적하고 좀 불안정하다. 그럼 핀을 이렇게 해서 한 두세 개 정도 추가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과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고정술에 대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원인경골 전외측 골절, 필릭스 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골절의 관할적 정복 및 내고정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뼈를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외과 전외측 골절을 요거를 앞부분 전과라고 하기도 하고 틸룩스 차프트라는 이름을 골절명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골 앞에 여기에서 여기 전과 여기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붙는다고 했는데 이 인대가
너무 강한 분이고 뼈가 약한 분들은 오히려 이 뼈가 부러집니다. 이 인대 전하방 경비인대 결합이 아니라 이 그게 파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원위 경골 전회측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로 보면 이 전과 앞부분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진에서 보면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절개를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외과골절 피부절개와 동일한 절개를 이용하며 외과골절 전방에서 경골로 접근합니다. 즉, 이때는 여기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절 부위 여기를 이 비골이랑 같이 외과랑 같이 여기 안에 있는 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외과도 수술하고 후과도 수술하고 이 전과도 함께 수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외과 골절 수술하는 절개선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용해서 피부 수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절개 전방으로 요 부위로 천비골 신경이 주행하고 절개 부위 흉터와 절개 주위 감각 이상 감각 저하는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이런 그 골절을 정복한 후에 내고정을 이것도 하는데 이때도 후과 골절과 마찬가지로 나사못이나 금속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금속을 고정을 안 하고, 봉합 나사나 앵커라고 하는 실이 달린 작은 나사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내고정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경과 시에 골 유합이 이루어지고,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후과 골절과 마찬가지로 원위 경골 전회측 골절이 있지만, 전이가 거의 없거나 골절이 작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후과 골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4주에서 6주간은 체중 부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위 경골 전회측 골절에 대한 관할적 종목 및 내고정술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가 좀 오류가 있네요. 예. 저장 한번 하고.